맹꽁이 중국어 TV. 자 174회입니다. 네. 오늘도 또 간단한 패턴 배우면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패턴이 간단하니 맹이야, 오늘도 공유와 함께 힘차게 가봅시다. 예, 출발. 就是 주스. 바로 무엇이다. 얘는 긍정을 강조하고 범위를 확정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와, 너무 오늘은 간단하지요? 설명도 아, 간단합니다. 이제 설명마저 간단합니다. 아, 이게 너무 또 간단하니까 또 실수해지는 느낌이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자, 예문 보러 가 아, 보겠습니다. 갑시다. 예문 보러. 네. 그가 찾으려는 사람은 바로 너다. 他要找的人就是你. 他要找的人就是你。 그래서 要找的人, 찾으려는 사람. 그가 찾으려는 사람은 就是 바로이다 했죠? 네, 바로 누군가, 바로 너이다. 이게 범위까지 확정해주나, 검증까지 해주고. 다른 사람이라면 바로 너야. 이 뜻입니다. 他要找的人就是你. 他要找的人就是你. 他要找的人就是你。 네. 네, 다음 님은 길 건너편 3층 건물이 바로 시청이다. 路对面那座三层楼房就是市政府。路对面那座三层楼房就是市政府。市政府。市政府。네, 路对面，네，路对面的길건너편，对面건너편을얘기합니니다。路对面길건너편，那座三层楼房。楼房은 이제 건물, 건물을 얘기합니다. 3층 건물. 저기 근 건너편 3층 건물이 바로, 就是 바로 시정府 시청, 예, 시정府는 시청을 얘기합니다. 길 건너편 3층 건물이 바로 시청이다. 路对面那座三层楼房就是市政府. 路对面那座三层楼房就是市政府。路对面那座三层楼房就是市政府。路对面那座三层楼房就是市政府。네，네. 또다음 님은 또 바라봐 네, 보겠습니다. 다음 예문 봅니다. 지하철역은 앞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 바로 있다. 地铁站. 到前面十字路口右拐就是。地铁站到前面十字路口右拐就是。네, 地铁站지하철역到前面，到前面은이제 앞 얘기합니다. 앞에 가면은 이 뜻입니다. 十字路口차거리右拐，右拐는우회전한다는 뜻입니다. 就是，예就是는바로이다. 이 뒤에서 地铁站, 지하철역을 단어라는 저기 생략한 겁니다. 굳이 얘기 안 해도 됩니다. 就是地铁站 이런 뜻인데 그냥 간단하게 就是만 해줬습니다. 바로 지하철역이야 이런 뜻입니다. 지하철역은 앞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은 바로 있어 이 뜻입니다. 뭐가 있나? 지하철역 있다 그 뜻입니다. 地铁站到前面就是到前面 十字路口右拐就是. 地铁站到前面十字路口右拐就是。地铁站到前面十字路口右拐就是。地铁站到前面十字路口右拐就是。네아요즘뭐네 내비게이션 네. 치고 다니니까 어, 맞아요. 너무 진짜 편해요. 옛날에는 네. 차 안에는 항상 그 전국 지도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고 그거 가라고. 빌고 또 미리 공부하고 또 네. 가면서 보고 또 그것도 모르면은 창문 열고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여기 가면 또 어디 맞습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지나가는 또 옆에 차서 있으면은 또 창문 열고서 뭐 어디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해서 다녔지요, 그렇게. 근데 이제 예. 그것도 그 좋은 점이 있었어요. 뭐 어, 그런 점은 그럼요. 또 이게 사람이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데 네. 이제는 세상에 내비 없으면 이제 어디를 못 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보가 됐습니다, 바보. 이 머리 안에 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참 이게 또 일장일, 물론 이제 전전 내꺼. 저희가 예. 요즘은 또 하다 복잡하니까 다른 데 신경 쓸 부분도 많죠. 뭐 네. 사람이 그래서 뭐 바보 되는 건 아닐 텐데, 네. 아, 아무튼 어떤 때는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살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전화번호도 못 외우지. 옛날에는 전화번호도 외웠지요. 뭐 친한 사람들 거는 거의 다 네. 머릿속에 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이제는 뭐 제 전화번호도 어떤 때는 깜빡깜빡 하고 있는 판이니, 아무튼 좀 요즘은 좀 그런 삶이 뭐 좋은 점도 왜냐하면은 있고 좀. 기억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럼 기억력도 머릿속을 어느 정도 비워줘야 또 뒤에 그 기억을 할수 있어요, 잘.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 비워줄 건 이제는 비워줍시다. 뭐 편안하게 비워주고. 생각하는 게 낫죠. 뭐 굳이 네. 뭐 머릿속에 담고 삽니까? 다른 건 하고도 아우, 많은데. 기억할 일들이 얼마나 네, 많은데요. 다음 내용 보러 네. 가겠습니다. 이 선생님을 찾으시나요? 앞쪽에 하얀색 셔츠 입고 계신 분이 바로 이 선생님이십니다. 你要找李老师吗? 前面穿白色衬衫的那位就是。 你要找李老师吗？前面穿白色衬衫的那位就是。네, 그래서 你要找너는찾는다누구찾는가李老师이선생님네너는이선생님을찾으시나요당신은이선생님을찾으시나요네, 맞는데 맞다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알려줍니다. 前面 앞쪽에 穿白色衬衫 여기서 衬衫은 셔츠를 얘기합니다. 白色 흰색 하얀색 셔츠를 穿 입고 계신 那位 저분이 就是 여기서는 그냥 就是하고 뒤에 생략했습니다. 就是 李老师 뒤에 李老师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선생님이십니다. 이 뜻입니다. 你要找李老师吗? 前面穿白色衬衫的那位就是 你要找李老师吗？前面穿白色衬衫的那位就是。네, 你要找李老师吗? 前面穿白色衬衫的那位就是。你要找李老师吗？前面穿白色衬衫的那位就是。네. 네, 그래서 오늘도 간단한 패턴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아주 수고 많으셨어요. 그냥 나가기 읽기, 업기, 구독, 좋아요, 알림 꾸. 부탁드려요.